소방방재청은 재난의 안전한 날, 편안한 국민이라는 비전과 함께 2013년 개사년을 시작했습니다. 소방방재청은 지난 4일 재난알림이 앱 홍보 행사를 4개 지역 정부청사에서 실시했습니다. 지난 7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2회 영예로운 제복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이 시상식에서 우수상 1명과 3명이 두산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이기환 소방방재청장은 13년 새해를 맞아 전 직원이 참석한 확대 업무 회의에서 셋째 자녀를 출산한 2명의 직원에게 맞춤형 복지 포인트 300만 원을 전달하고 자녀 출산을 축하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 뉴스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희망찬 2013년에 개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뱀의 해입니다. 이기환 소방방재청장은 지난 1일 충원탑 참배와 함께 2013년을 시작했습니다. 이기환 소방방재청장은 1일 오전 소방 충원탑을 찾아 소방방재청 직원들과 재난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인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참배식을 가졌습니다. 이 일에는 전 직원이 참여한 시무식 행사를 통해 화합과 다짐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막중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또한 이기환 소방방재청장은 신년사에서 2013년에는 재난의 안전한 나라, 편안한 국민이라는 비전 아래 국가재난관리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소방방재청은 지난 4일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재난정보 문자를 받을 수 있는 재난알림이 앱 홍보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앱은 기존의 국가재난안전센터 앱을 업그레이드한 것인데요. 지역을 이동할 때 수신지역을 변경할 필요 없이 이동 중에도 언제 어디서나 재난정보를 받을 수 있고 전국 또는 원하는 지역 수만큼 시도나 시군구 단위로 추가할 수 있으며 수신한 재난정보를 소셜네트워크 SNS나 단문 메시지, SMS를 지인에게도 전파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의 안전은 물론이고 우리 가족과 친지의 안전까지도 지킬 수 있는 아주 유용한 그 정보가 되겠습니다. 알림이 앱을 보다 많은 국민들이 설치하도록 알리기 위해 안전점검의 날인 지난 4일 공무원부터 설치하여 주변에 전파하도록 서울과 과천, 대전, 세종청사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홍보 전단지를 배포했습니다. 소방방재청은 이번 재난알림이 앱 홍보를 통해 국민 스스로 재난에 대처하는 안전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일 서울 중구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2회 영예로운 제복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이 시상식은 국가의 안전과 국민 생명 사수를 위해 헌신하는 소방관, 군인, 경찰 등 제복 공무원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수여되는 상인데요. 이 시상식에서 4명의 소방관이 수상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독한 축하 메시지를 통해 위엄을 무릅쓰고 소임을 다하는 덕분에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다고 치하했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제복 공무원의 헌신과 노력이 더 큰 자부심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구미공단 휴브글로벌 불산 누출 사고 당시 가장 먼저 사고 현장에 도착해 다음 날까지 현장을 지키며 위험한 작업을 맡았던 경북 구미소방서 구조대 이상도 소방장은 모범 공무원으로 선정돼 우수상을 받았고 화재 진압이나 인명구조 중 부상하거나 순직한 소방관에게 수여하는 두산특별상에는 전북 군산소방서 고 김인철 소방교, 대구 북부소방서 고 최홍 소방경, 경남 사천소방서 산암안전센터 이상음 소방사가 받았습니다. 2013년 새해를 맞아 소방방재청은 셋째 자녀를 출산한 2명의 직원에게 맞춤형 복지포인트 300만 원을 전달하고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소방방재청은 올해부터 셋째 자녀를 가진 직원에게 인사가점을 부여하여 다자녀 직원 인사우대 등 실질적인 혜택을 강화해 출산 및 육아장려 시책에 적극 동참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대규모 정전에 대비하여 2013년 1월 10일 오전 10시부터 20분간 겨울철 정전 대비 위기 대응 훈련을 실시합니다.
이번 훈련은 겨울철 전력 수급 위기 상황에 대비하여 비상시 상황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절전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훈련 시간 동안 최대한 절전 상태를 유지하며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단신입니다. 오는 1월 17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는 2012년 소방방재청 연구개발사업 우수성 및 과제 발표와 함께 2013년도 재난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설명회가 개최됩니다. 1월 16일 제주 그랜드 호텔에서는 지진 등 대형 재난 시 소방대응 활동 및 체계 구축 방안에 대한 의제를 가지고 제10회 한일 소방행정 세미나가 열릴 계획입니다. 폭설 대응, 도심지 교통소통 대책 훈련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오는 1월 15일 대구 수성구 담티고개 부근에서 도로통제 및 제설, 차량 회차, 구호 물품 보급 등 도심지 교통소통 정상기능 회복을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동절기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 등이 다수 거주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집중관리가 1월부터 3월까지 계속됩니다. 다음은 각 부처 소식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 안전점검의 날 대형사고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대대적인 안전점검과 국민안전의식 제고 활동을 펼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 상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화재, 다중이용시설, 지역축제 등 재난 취약 분야의 경우 7개 관계부처와 함께 자체 점검과 중앙합동점검을 실시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국무총리실에서는 지난 7일 오후 당진 일관제철소와 평택 당진항을 방문하여 수출의 최전선에서 노력하는 기업 관계자와 근로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인 철강산업과 자동차산업이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산림청 소식입니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주민들의 녹색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산림 분야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1월 말까지 근로자 선발에 본격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근로자 채용은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층, 고령자, 새터민 등 취약계층 등을 우대해 선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날씨입니다. 여전히 추위는 꺾이지 않고 한파특보가 발효 중에 있습니다. 이 추위가 끝나면 며칠 동안은 푸근한 날씨가 예상된다고 하지만 아직 추위가 완전히 가시지 않았으니 건강관리는 물론 수도관 동파를 포함한 각종 시설물의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한 주간의 소방방재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